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시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그 항상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 늘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임신을 했어요. 저번에 그 저희가 온천 갔다 온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미 좀 눈치를 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언제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낼까 고민하다가 좀 늦었네요. 사실 임신이라는 게 좀 예민한 일이기도 하고 좀 출산할 때까지 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줘서 이건 저희가 먼저 저희 입으로 좀 보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도 임신을 알게 되고 나서 되게 놀랐고 너무 기쁜 마음이었는데 이제 너무 저희 애가 크고 있으니까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좀 크네요. 오빠는 임신했다고 내가 오빠한테 얘기했을 때 어땠어 마음이? 처음에 자기가 나한테 얘기했을 때 임신했어가 아니라 보여줄 게 있다고 했었잖아. 나는 자기가 뭘 보여줄겠다는 것이 싶어서 그냥 뭐지 싶었어. 나한테 준 게 어떤 포장 상자를 줬었잖아. 내가 오늘 무슨 기념일인가? 무슨 날이지? 아무 날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박스를 열었는데 그 임신 테스트기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 임신한 걸 보고 나서 처음에 되게 신기했었어. 바로 그거 알았어? 그거 보고 임대기랑 한 3초? 3초 정도 이게 뭐지 하다가 아 임신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지. 그거 임대기가 아니라 코로나 그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대. 이때 두 줄 나왔다고. 맞아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내가 진짜 아빠가 됐구나 나 생각도 했었고 뭐 우리가 이제 이사도 좀 준비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아 이 이사 가는 타이밍 맞춰가지고 정말 애도 생기고 너무나 이게 되게 흐름이 좋다라는 생각도 했었어. 나도 그 생각했었어. 약간 언제 우리도 뭔가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타이밍이 언제가 좋을지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 그치. 뭔가 지금 일도 좀 바쁘고 맞아. 일본에 온 지 1년 정도고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하기 했을 때가 좋을까? 근데 우리도 뭔가 나이가 있고 나이가 빨리 가는 게 좋으려나? 약간 그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한테 와준 게 너무 고맙더라고. 맞아, 원래는 이렇게 계획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잖아. 근데 이렇게 빨리 찾아와줘가지고 맞아. 너무 감사하지. 귀여워. 빨리 만나고 싶다. 맞아. 근데 신기한 게 내가 병원 갈 때마다 이렇게 얼굴 가리고 있잖아. 아, 이렇게 손으로. 애기가? 초음파로 검사했을 때? 맞아, 왜 얼굴 안 보여줘? 낯가리나? 아니, 처음엔 안 가리고 있는데 그 뭐야 초음파 검사할 때 그때 딱 가린다며. 맞아. 신기하지 않아? 부끄러운가 보다. 귀여워. 그래서 뭔가 생기고 나서 나도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고를 수 있을 때 많이 꼭 운동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첫 번째로 드는 큰 마음은 빨리 보고 싶다. 그리고 남은 시간, 출생할 때까지 남은 시간 오빠랑 둘이서 추억을 만들고 싶다. 둘이서 지내는 시간. 맞아, 이제 태어나면 둘만의 시간이 이제 없잖아. 그래서 우리 온천도 갔다 오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런 거 같아. 그치. 근데 신기한 게 애가 임신했다는 걸 내가 알기 전에 뭔가 일 안 가리는 사람들 있잖아. 일부러? 그런 사람도 약간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 들었었어. 왜? 왜냐면 이제 오빠랑 결혼한 지 3년? 3-4년 정도 됐는데 뭔가 둘이서 지내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한 거야 내가. 그치, 그런 게 또 있지. 그래서 애가 있어도 없어도 행복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일, 자기 그 일시로 안 갖는 사람들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라는 생각 들었어. 둘이서 있는 게 너무 편하고 행복하고 충분히 행복하니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 맞아, 우리 누나가 원래는 애를 안 가질 계획이었었잖아. 근데 이제 내 조카가 태어나고 지금 지내는 걸 보면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애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치.
사람마다 다른 사람마다 다른 건데. 근데 누나도 약간 아기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 자기 애가 태어나니까 다르지 완전. 완전 다른 것 같아. 친구 얘기도 들어보면은 원래 애기를 좋아했었는데 자기의 뭐 딸이든 아들이든 태어나니까 빛난대. 아 빛이 난다고. 그래 다른 이쁜 애기 보면 이쁜데 자기 애기는 얼마나 이쁘겠노. 그래서 나도 너무 기대돼. 아 나도 진짜 완전 기대된다. 사실 겹경사인 것 같아. 이제 이사도 가게 됐고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제 애기도 찾아왔고. 아이고 멋있다. 나도.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 말씀드렸을 때 반응도 되게 재밌었고 나는 아 그치 하는 게 좋아하거든 나는. 맞아 맞아. 오빠한테도 약간 서프라이즈식으로 했고 그 일본 부모님도 한국 부모님도 되게 기뻐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 아 원래 임신 사실을 그 전화나 영상 통화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직접 부산까지 갔다 왔잖아 저번에. 말씀드리러 갈 일이 있었으니까 잘 됐지. 그치 그치. 근데 이제 갔을 때 아무것도 티 안 내고 맞아. 딱 집에 가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 반응도 되게 웃겼고 맞아 맞아 맞아. 엄마가 울었잖아. 그 정도로 감동이셨나 봐. 감사하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애가 태어난 걸 너무 축하해 줄 수 있는 환경 있는 게 너무 감사하네. 너무 축복인 것 같아 그게. 빨리 보고 싶어. 너무 감사하지 진짜. 이 유모차랑 애기들 필요한 애기 필요한 거 사라고 또 좀 도움도 해주시고. 근데 임신하고 나서 확실히 나는 몸 변화가 좀 많아서 조금 뭔가 힘들었거든? 저번에는 뚝도 좀 있었고 이제는 약간 살도 많이 찌고 옛날 같은 모습이 아니니까 내가 그건 좀 보기 싫어. 괜찮아. 원래 임신하면은 살 많이 찌고 그렇게 된대. 뭐 그렇긴 한데 많이 붓고. 괜찮아. 나중에 운동하면서 너랑 같이 살 빼면 되겠다. 나도 살 좀 빼야 되거든. 맞아 오빠 살 빼야 돼. 요즘에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애기 태어나면 뭘 제일 하고 싶어? 셋이서 산책하고 싶어. 산책? 공원 같은 데 가서? 응. 유모차 끌고? 응.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이번...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진짜 행복하겠다. 응. 걸으면서 유모차 안에 보고 애기 잘 자고 있는지 맞아. 잘 있는지 보면서 난 한 번씩 그렇게 지나가는 부부들 보면 되게 부러웠거든. 이제 우리도 아빠랑 엄마가 되네. 야, 지금 아직 잘 안 느끼거든. 그치 아직 좀 실감이 잘 안 나지. 그래서 선배들한테도 얘기를 해보고 애가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진짜 잘 체감 안 된대. 특히 남성들이 약간 그런 것 같아. 맞아 맞아. 언제 실감이 나는지를 내가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애기가 병원에서 나와서 같이 집에 왔을 때 그치 그때가 제일 실감이 난다 하더라고. 벌 봐줘야 되고 그치 그때 육아 시작이잖아. 그치 그치. 근데 여자들은 또 몸 변해가면서 움직이는 것도 느끼고 하니까 남자들보다는 약간 조금 빠르게 그런 거 느끼는 거 같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얼마나 이쁘겠노. 맞아. 주말에 유모차 보러 갈래? 유모차랑 침대? 애기 침대랑 유모차랑 뭐 좀 빠르긴 한데 애기 밥 먹을 때 쓰는 의자 같은 거? 그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도 그거 사주고 싶다고 얘기해주셔서 맞아 좀 도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지. 애기 선물로 미리 준비해놨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은 못 보니까 그런 거 이제 사게 되면은 제 사진도 보내드리고 다 보내드리자. 그리고 여러분 이미 저희한테 축하한다고 얘기해주셨던 분들이 좀 많아서 저희도 놀랐는데요. 되게 기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좀 뻔뻔한 말씀을 드리면은 다시 한번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까지 가서 한국 부모님한테 인미한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선별 공개한 영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